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발 6권에서 12권 가운데 오늘 8권 71페이지 극락전 예불문 들어갈 차례죠 서길부입니다 극락전 예불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살펴보는데 아함경에 있는 개송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를 생각해봐 금강경에 있는 거, 육조단경에 있는 거, 달마성광법에 있는 거 이런 글귀 배웠던 거 하고 아함경의 글귀가 어떻게 다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잡장들 하시고 착장무과후여 사전무과후라 시장막응발요. 유종 다문제 일어나무호 미타오 근심보다 더 아픈 상처가 없고 자, 아함이니까 선인선과 악인악과 공부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용어가 나와 공사상 법화 사상 넘어가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공사상으로 가면 공이라 이런 것도 없어. 이건 아함 사상이니까 나 근심보다 더 아픈 상처가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독한 화살이 없네. 그것은 어떤 장사도 빼낼 수 없으니 오직 공한이지만이 들음으로 인해서 없을 수 있느니라라고 했어. 공한 이치를 배우기 전에 가르침이어요. 암사상이요. 그래서 근심보다 더 아픈 상처가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독한 화살이 없는데, 그거는 어떤 장사도 빼낼 수가 없는데, 공한 이치 많이 듣다 보면 없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리석음이든 근심이든 다 뭐예요? 공한 이치 배우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근심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있어도 흘러가는 것이고, 어리석음이 있어도. 흘러가는 것이고 또 행복이 있어도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잡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좋은 건 잡으려고 하고 나쁜 건 나쁜 건 뭐요? 내쫓으려고 해서 문제가 돼 잡으려고 함도 내쫓으려 함도 없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요. 그게 무슨 일이지? 이치? 공에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분별이 되지요. 마음 사상은 선인성과인학과야. 방등사상은 다 이래 평등하다는 것이고, 공사상은 알고 보니까 다 공이다. 법화사상은 뭐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있지 않기도 없지 않기도 하다. 는이야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해라. 열반사상은 뭐예요? 아무짝에도 다 소용이 없다. 이제는 나는 뭐예요? 간다. 가는 마당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냐. 이 얘기, 이 열반사상이 얼마나 간단해요? 내일 죽을 사람이 내일모레 걱정해요?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오늘 죽는 걸로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어. 근데 실제로 해요 안 해요? 어. 입으로는 내일이 없는데 <laughs> 그죠? 마음으로는 이때는 얘기예요 진짜 마음으로도 없애야 돼요 극락전 예불문 들어가는데 일명 용화전이다 이렇게 미륵전 예불문에 들어간 일명 용화전이라고 해요. 미륵전은 뭐예요? 미륵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에요. 뭐 어느 비슷한 신앙 단체에서 미륵불을 모시는데도 있지 않아요? 음 그럼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있는데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어제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과거 부리고, 현재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현재 부리고, 내일 일어나면 잘 지내야지. 미륵불이야. 뭐 별거 없어. 근데 우리가 학설로 얘기를 하면 미륵불은 언제 나타나요? 부처님에게 게시를 받았죠? 미륵불 32살 때. 넌 이제 세상 떠났다가, 응? 도솔천에 가서 있다가 도솔천에 2000년 지나면 차기 세대에 지구가 형성이 됐을 때 샤카몬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가 되어라 라고 수기를 받았어 그러면 도솔천 내원궁의 2000년이 우주로 따져보면 우리가 우주의 한 시간이 이 지구의 41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주의 두 시간이면 82년이야 그럼 우리 두 시간도 못 살고 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도설천내원이 2000년이면 세상이 56억 7천만 년 뒤라는 거예요. 56억 7천만 년이 어느 시기에 해당이 되냐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마치고 빙하기로 형성이 됐다가 그 빙하기에서 다시 생물이 자라나가지고 다시 빙하기가 되는 시기, 겨울이 되는 시기. 이거를 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이라고 했어 그러면 흔히들 뭐 미륵불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설적으로 보면 미륵불 시대는 앞으로 언제 와요? 지금 우리가 지구의 가을이라고 한단 말이죠. 빙하기 지났어요. 음, 꽃피는 봄, 여름 지났어요. 지금 가을이라고 해요. 그러면 56억 7천만 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누면 4일은 4, 음? 어떻게 돼요? 4, 4, 16. 14억 7천만 년 정도가 봄, 14억 7천만 년도 여름, 14억 7천만 년이 가을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뭐 빙하기 얼음이 다 녹고 있어요 지금 이변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가을에 낙엽지기 위해서 비바람치는 그 시기와 같아 그러고 보면 지구의 지금 가을이에요 그렇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가을이 14억 7천만 년이고 겨울이 14억 7천만 년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근처에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마음 푹 내려놓고 <laughs> 지내셔도 돼. 음? 그런 어떤 여건이니까 사이비가 생겨나죠, 사이비. 꼭 사이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기가 힘든 것이 뭐예요? 눈으로 안 보이고 겪을 수 없는 것을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것.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극락사상. 타신앙에서는 무슨 사상이요? 천당사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망을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빌게 하고 그것으로이 다음에 갈수 있다라고 해서 뭐요 천당 가는 티켓도 팔고 극락 가는 티켓도 팔고 예수제 수륙세 해 가지고서는 30만 원씩 받고 네가 이 다음에 죽으면 염라대왕한테 이 티켓 싼거 보여주면은 응? 좀 감해져가지고서는 어디로 갈 거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사실은? 사자가 좀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꿈도 못꿀 일을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문제는 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좀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간혹 비하에서 얘기하면 안 됐지만, 저는 어려서 장날 구경을 간혹 가면, 여러분들 알아요? 백구두 신고 하얀 옷에다가 칼라 이렇게 들었으니까 북 뒤에 메고 하모니카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딱 입에 물고 북끈은 또 발뒤꿈치에 서부 그게 나오는 구두 같은 데를 해서 딱 달고 하모니카 불고 노래하다가 딱 하면 쿵 하고 그럼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원숭이 한 마리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 아,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는데 뭘할 거라고, 티리 해놓고서는 뭘 해요? 요것만 끝나고 한다고, 요것만 끝나고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가방 속을 뒤지더니뭘 들고 나와요? 약을 딱 깎고 나. 회충약도 그렇게 사먹었어요. 미륵구 같은 거. 회충약도 옛날에 그렇게 팔았잖아요. 응? 그래서 사진 잔뜩 해서 회충 나온 거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깍 하면서 이렇게. 그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조금 비하해서 안 됐지만, 우리 부처님 동상이 거기 앉아있는 원숭이하고 난 똑같이 봐요. 그리고, 하, 이 원숭이, 이 제주부린다고, 부처님이 신통함을 보여준다고, 조금만 있어, 땅! 해놓고, 천도제시키고, 기도입제시키고, 그러면 머리깎은 뭐요? 예 약장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파른 불법을 안 피고, 그렇게 하니까, 전부 약장사들이야. 불상은 뭐요? 예 원숭이야. 그럼 몇 백억씩 드려서 불사들을 해. 그럼 그 동상들한테 가서 뭘이루게 해달라고 시주함에 돈 넣고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참 돌아도 저렇게 도는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간혹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 어떻게 됐든 내세에 부처님이 있을 거라라고 해서 추정해 놓은 게 미륵불인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자. 삼신불도 법신, 보신, 화신도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사홍소원도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고 삼기도 결국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미륵불은 어디에 있냐? 과거불 연등불이나 현재불이나 미래불이 어디에 있어요? 전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미륵불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깨달음으로 얻어가면 나는 미륵불 시대에 있는 거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내가 있으면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 현세대에 있는 것이고, 연등불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내가 깨달으면 난 과거불 시대에 있는 거지. 그럼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도 전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별도로 미륵불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연등불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참배하고 뭐 예배하고 소원성취 비는 사람들 보면 다시 한번 저는 쯧쯧쯧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잘못 배워도 저렇게까지 잘못 배울 수가 있는가? 자, 그래서 미륵진 예불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이 예불송은 다 똑같아. 하나만 배워놓으면 다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 지심령례공양 예참하는데 음이 안 나와서 어떤 때는 그냥 굉장히 산란하게 들리고 어떤 때는 아주 이쁘게 들리는데, 이거 아침 6시나 6시 반에 그천일법문 그거 틀어놓으면 거기 다 나와. 이 하는 게좀 소리 좀 배워. 우리 포교사 자격 따려면 예불문도 할줄 알아야 되잖아. 전교사 딸줄 알려면 불공기도 다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땄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하고 또 내가 요번에 포교사 전교사 받는 사람들 시험 안 보고 실기 시험 안 보고 해해 놓으니까 안 하는가 본데 하실 줄 알아야 돼. 적어도 엉터리든 가짜든 어쩌든. 장사를 해도 이론으로 내가 장사할 수 있어요? 경험을 해봐야 하지? 뭘 만들어도 경험을 해봐야 하지? 그럼 적어도 불자다라고 한다면 불교의식 정도는 할줄 알아야지? 이왕이면 뜻까지 다 알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지심기면에현거도솔 강강요와 자비미륵조헌의부지심힘명내보 자시 미룩존 여허레무 디시 힘 유명해. 워홀력 장음, 자비 광대자시 미룩존 여허레무 고고노소 허허 재반 원사용 화조나한 배고 호고위 현법계 자급 의상 화진환 호아 일시 기명 인정해. 자, 미륵전 예불문은 일반 불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음, 근데도 요즘 뭐 미륵불시대가 왔다라고 해가지고 절절마다 미륵불을 많이 모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륵전 예불문 여러분 피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불교학계론에서 설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명 용화전이다. 왜용화전이라 그러냐면 이 다음에 용화세계에 음. 메시아로 강림할 거다라고 해서 용화전이라고 그러고요. 또한 미륵전이다라고도 해요. 지심기명래 현거도설당강용와 자시미륵전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현재는 도솔촌에 계시지만 때가 되면 용화세계 강림하실 자시미륵전 열애불께 귀합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니고하니치를 터득하겠다. 왜? 과거 칠보리 전부 가르쳐준 것이 뭐예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다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은 결국 보여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서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과거칠 불도 그렇지만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도 거기에서 벗어나겠어요? 안 벗어나겠어요? 안 벗어나면 안 이야기예요. 이게 공안이지. 오운이 공안이지. 그걸 내가 배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극지지심규명래 복연중수 수량목은 자심이룩전여래불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복락인연 등장하여 복락인연을 등장한다 깨달음의 인연을 등장한다 뭐 그런 이야기요 한량없는 원만성 지 구족하는 자심이룩전여래불께 귀합니다 그러면 자심이룩불이 내려오면 뭘가르친다는 거예요 복락의 인연을 가르칠 것이다는 이야기요 복락의 인연은 여러분들 많이 빌어서 생길까요? 복락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야 돼. 적어도 외형으로 보여지는 복락이 아니면 내 마음으로 모여 복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만들어야죠. 날마다 좋은 날이면 날마다 복락이 오는 거예요. 일일 시오 일이라 응? 매일 뭐 무사 여기저기에 빠지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 우리는 늘 복락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다음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원력들을 장엄하고 자비로운 광대엄만한 자심미육전 여러분께 귀합니다. 자 불보살님의 원력이 무엇일까요? 무슨 원력일까요? 큰이들 뭐 우리 가피와 원력이라 그러는데 불보살님들의 원력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수경 공부할 때관세음보살님의 13외력 4부사의 덕을 배웠어. 바로 그거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불보살의 그 원력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대략 보면은 뭐예요? 사부사의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부처님 가르침을 두려움이나 공포 없이 자신만만하게 설할 수 있는 능력 을 부사이덕이라 고 그래요. 그럼 십사무에 사부사이덕이라 고 하는데 십사무에가 바로 뭐예요? 1 4 가지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일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십사무에리.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다 십사무력 사부사이덕을 갖추고 있어요. 그 원력은 뭐예요? 중생 구제를 위한 그런 원력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도 역시 미륵불도 그런 원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원력들을 장험하고 당신들의 그러한 원력을 나도 장험하겠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도 깨우침을 얻어서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능수능란하게 언제, 어느 때나 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걸 원력이라고 해요. 근데 흔히들 가피와 원력이다 그러면 가피도 뭐 여러분들 뭐 부처님이 주는 줄 알고 원력도 부처님이 주는 줄 아는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능력을 증장해 가지고 자 우리는 업이 몸으로 짓는 업이고 또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뜻으로 짓는 업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몸으로 짓는 업은 입으로 짓는 업은 뭐예요? 신 몸으로 짓는 업은 살생주도사음이에요 입으로 짓는 업은 악구 망어기어 양설악구예요. 그럼 그것은 내가 불법을 배워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바른 법을 고쳐나가면 눈에 보이지요. 저 사람이 욕도 잘하더니 욕도 안 하네. 어저 사람이 절에 다니더니 뭐 게으름이 다 없어졌네. 이거 눈에 보이는 힘이야. 그래서 이거를 현운가피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게 달라진 거. 현운가피. 드러나 보여요. 그러면 명운가피는 뭐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늘 불만 불행 속에 살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서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지고 행복함을 느껴 마음이 바뀌어 이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피는 명운 가피예요 그럼 그 가피를 부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부처님이 목 내려 주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 원력은 뭐예요 내가 부처님 법을 깨달아 가지고 보살님의 법을 깨달아서 남한테 능히 전수해 가지고 중생구제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원력인데. 빈이라고 불보살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가르침을 너무 많이 펴고 들이 있어. 아주 속이 터져요. 눈 안에 있는 동네 가면 눈두 개짜리가 뭐가 돼요? 병신. 어, 내가 병신이 된 기분이에요. 하도 거짓말이 많다 보니까 이 진짜를 피는 사람이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속이 터져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알아요? 불자들이라 그렇게. 이름이 있고, 명문종단이고, 명문스님그 사람 말은 다 옳고, 명문종단인 저 찌그러진 저 산천에 빈, 빈승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얘기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에 하나도 위배됨이 없고, 그런 큰데 있는 사람들은 거의 90%가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가 되고 있어요.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 빌고 믿고 기, 어, 기도하고 하는 게 브라만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일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시키는 데는 불교를 하는 거예요, 불화만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다 불교라고 써? 부처님 왜 모셔? 신상을 모시고, 응? 악은 이상을 모시고, 불상을, 저 불의 신 신을 모시고 해야지 모습은 다 부처님상 만들어 놓고 전부 불화만 사상을 가르치고 있잖아. 고도설 허재반 원사영화조운안 백고코비 현법계 자금 이상 화진한 코어의 승이 도설천의 높은 곳에 오르도록 허락하니, 멀리 있는 용화세계 만나뵙길 원하옵고 빛이 나는 백옥광명 온벅계를 밝히오며, 자주 군빛 거동함이 티끌까지 교호하니저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 용화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연화장 세계는 어딜까요? 극락세계는 어딜까요?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여러분들? 일봉이나 연완이나 자명이나 다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비로자나의 극락이 연화장세계, 화장세계라 그러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가 뭐예요? 서방 정토라 그러고 용화세계가 뭐예요? 미륵불의 극락세계예요. 이름만 달라. 근데 다 똑같은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예. 그래서, 온 법계를 밝힌다라고 해 있어요. 빛이 나는 백옥 광명. 백옥이 뭔 뜻이요? 백옥과 같이 공한 이치를 깨우쳐서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주니까 광명이 빛이네. 광명은 바로 뭐요? 비로자나 법신, 진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마이로차나 법신을 달리 뭐라 그래? 광명 변조라고 그래요. 광명. 두루 걸림이 없이 빛을래. 걸림이 없다. 무슨 얘기냐? 자. 해가 들어와요, 햇빛이. 그러면 햇빛이 여기 들어오는 게 싫으면 우리는 튼으로 막으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근데 부처님 진리는 막으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진리처럼 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옥 광명이야. 언제든, 어디서든, 부처님 진리는 빛을 내줘요. 광명. 법신의 광명을 내. 그래서 온 법계를 밝히오며, 자, 자주금빛 거동함이라고 그랬어요. 자주금빛은 뭘까요? 자, 부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금구. 그러면, 부처님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금신이잖아요, 금신. 그래서 부처님이 무슨 세계에 다? 금색이에요. 근데 아주 진한 금색이 무슨 색이에요? 자금색. 그래서 자금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주금빛은 오리지널 부처님의 법신을 뜻해요. 그러니까 미륵불은 뭐예요? 자주금빛으로 거동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리지널 법신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티끌까지 교화를 하니 티끌 아주 상급까지 교활을 하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자, 자시 미륵존이라고 그랬어. 미륵보살은요, 미륵불과 마찬가지로 즐거움을 준다는 산스크리트 마이트리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마이트레야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시보살로 의역을 하고, 보살로 있을 땐 자시보살이에요. 자, 수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로 있었을 땐 뭐였어요? 호명보살. 도설천 내원궁에 있을 때 호명보살이었어요. 호명이라는 뭐예요? 장차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갖춘 사람. 보디사트바. 호명보디사트바. 그랬는데 바로 미륵불은 뭐예요? 무슨 보살? 자시보살이에요. 왜 자시보살이에요? 대자 대비함에. 근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해서 자시보살이에요. 음. 그래서 미륵은 성이고 이름은 아지타. 무승 또는 막승이라고 라 한다고 라 했어요. 이기구짐이 없어요. 성하모니 음. 부처님이 도설천 내원궁에 계시다 오셨듯이 미륵보살 역시 현재 도설천 내원궁에 천인들을 교하고 화 계시는데 56억 7천만 년이 지나 아버지 수범마와 어머니 범마월 사이에서 태어나서 화리몬 요마수 아래서 성불하시고 삼회 걸쳐 설법을 하셔 300억의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라고 회했어요. 자. 부처님은 몇 중생들한테 법문을 하셨을까요? 제자는 1200명인데 26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들은 거죠? 그럼 몇억이 되겠어요? 그렇게 따져볼 때, 미륵불도 300억 중생들에게 법문을 한다는 야이에요 한순간에 300억을 모아놓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어, 일대 부처님이 누구예요? 비파비파신불, 재화갈라불, 같은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중국말로 돼서 내려오는 말로 하면 연등불. 왜 연등불이에요? 연꽃과 같이 부처님의 진리를 퍼뜨려 나가서 불을 밝히기 때문에. 연은 어떻게 돼요? 뭐 한참 이것저것 걸리듯 선보라 그래요. 아이고 연 걸리듯 한다 이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퍼져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가 끊임없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연 걸리듯 퍼져 나가기 때문에 불이 그래서 연등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등을 왜 달아요? 초파일 때 아니니까 내 자신 있게 얘기할게. 초파일 때 되면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laughs> 여러분들 복 달라고 연등 달잖아, 다들. 꿈에서 깨나. 옛날에 가르침 받은 제자가 스승한테 흐르는 강물에 물한 방울을 보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한 방울의 진리를 전해서 보탬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어. 연등은 바로 뭐냐 중생들 각자 자기 자신이 물한 방울과 같은 진리를도 나도 밝히겠다는 뜻으로 다른 거지 복달라고 다른 게 아니여. 나도 부처님의 진리를 비록 한 등만이라도 나도 밝히겠다 이 얘기지 근데 와서 꼬리표 썼네 이름이 틀리는 내왜 아이고 돌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 연등 달면 내가 꼬리표 보면 난리가 나 이? 꼬리표 한참 들여다보다가도 내가 나가예스님 오신, 스님 오신다 그러고. 다들 다 이러고 있어요 안본 것처럼 내 이름 잘못 썼어서 절대 나한테 와서 따지지않아내 성질을 아니까 그게 연등을 다는 이유예요 무슨 얘기인줄 알았죠? 네. 작은 불씨만한 등불이라도 진리라도 저는 밝히겠다. 전하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음. 이때에 용화삼에 참여해서 깨우침을 얻으려는 모힘이 미륵 하생 사상. 잘 들으셔야 돼. 미륵 하생 사상. 이 시간이 너무 긴 것을 알고 미리 미숙,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설천에 올라가 모시고 있다가 미륵부처님으로 내려오실 때까지 따라 내려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상이 도설상생사상. 무슨 얘기냐. 미륵부처님이 도설천에 계셔. 이이 다음에 올때 되면 오겠지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건 미륵하생사상. 아이고 거기 계셔? 내가 어디든지 가서 배움을 못 배워? 하고 승질 급해서 쫓아올라가는 것이 미륵상생사상. 어떻게 됐든, 택시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어디로 가면 돼요? 그럼요. 깨달음만 얻으면 돼. 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연습도 해야 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내 본래 마음부터 하나하나 내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오늘 몇 가지 주절이 주절이 하다 보니까 미륵굴 예불문 하나로 해서 한 시간을 접게 되네요. 자, 앞장들 하시고요. 연법 소주안 지수 소조연이 일어나 무엇이 타고 법에 안주하면 머무는 곳곳마다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이 삶 중에는 제일 큰 덕행이라네.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자밑에 날일자 있는 거예요.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거예요. 뭘 해를 해는 뭐 온이 공한이치예요. 온이 공한이치를 해와 같이 밝게 알면 그게 가장 큰 삶의 덕행이다. 공덕을 많이 쌓는 것은 바로 온이 공한이치를 터득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자 이것도 암사상이에요 자 공덕을 쌓는다는 자체 지혜를 깨치면 된다는 자체 법에 안주한다는 자체 이 자체가 아함 사상이에요. 나중에는 공사상 어, 법화 사상으로 올라가면 법도 없고 지혜도 없고 다 모여 공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분별이 되지요. 그래서 스님들이 아 이렇게야 공덕 많이 짓는 거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수 있어 보시 많이해. 음, 오계를 잘 지켜 이건 전부 무슨 사상이에요? 음, 암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차원 넘어갔어요 이제? 훨씬 넘어갔어? 저 언덕배기에서 저 아래 아이들을 보는 모습으로 그렇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도 전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 고통받는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옆에서 알면 알아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부처의 삶이고 그게 천백억 화신 뭐예요? 샤가모니 불이 되는 거예요. 사가모니 부처님의 삼 사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계런 6권에서 12권제 1 0 3회차 서일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깊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 i d 불교 교육대학.